박모 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65살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동 연한은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뜻하는 말로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1989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증가했고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진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최강일 외무성 국장 직무